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으로 기도의 능력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으로는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로 여러 가지들 이루고 또 은혜를 입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 기도만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물질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어떤 힘을 써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사람의 마음과 그 뜻은 하나님만이 움직이시고 하나님만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건 자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물론 우리가 느헤미야서 전체가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로 예루살렘의 허물어진 성을 50일 만에, 그건 정말 기적적으로죠, 다시 재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궁전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붙잡히고 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들이 잡혀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잡혀오는데 느헤미야가 그 뒤에 이스라엘에서부터 온 사람들한테 소식을 듣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안전합니까? 나라는 평안합니까? 이렇게 묻자 아닙니다. 나라는 멸망을 당했고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물론 성전도 무너졌지만 예루살렘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보통 사람들이면 다 마음이 안타깝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이 말을 듣자, 내가 이 말을 듣고 울면서 수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래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을 듣고 들으면 왠지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이 어떤 어려움에 대한 말을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또 근심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원망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을 당할 때 이스라엘을 침략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탓하고
염려, 원망하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참 이상하죠. 그 말을 들을 때 그가 기도할 마음이 들더라. 아멘 하면 그렇게 될까 봐서 기도할 마음이 됩니다. 그것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더라. 나라가 망하였는데 나라의 성이 무너졌는데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참 놀랍죠. 느헤미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는 나라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자, 첫 번째,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자, 거기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또 왕의 삼인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이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는 느헤미야의 그 수척한 얼굴을 보고 왕이 관심을 보입니다. 네가 왜 얼굴이 그렇게 수척하냐.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실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몹시 괴롭습니다. 사실 왕으로서는 그런 일에 귀를 기울일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왕이 그 일에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자 느헤미야가 제가 나라에 좀 다녀올 수 있도록 저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왕이 그렇게 하기를 허락합니다. 그러고는 느헤미야가 용기가 생겨서 저에게만 시간을 주지 말고 저를 도울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또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쓸모있는 나무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재들을 좀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을 지켜줄 수 있도록 또 군대도 함께 좀 보내달라고. 그런데 왕이 그 모든 걸 허락하면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게 마지막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주장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주장하신 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지요. 예를 들면 왕후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청하지도 않은데 왕후들이 어전에 나오면 궁전의 법으로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갖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자 어느 날 갑자기 왕 앞에 나타난 에스더를 바라볼 때 왕의 마음이 사랑스러워하더라.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스러워하더라. 그래서 왕은 자신의 허락도 없이 나온 왕후가 사랑스러워. 그래서 그가 먼저 왕후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왕후가 이렇게 나온 것 보니까 뭔가 급한 어려운 일이 있군요. 내가 무엇이든지 도와주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죠? 법으로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으로 움직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으로 움직이실 것이고,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의 마음으로 움직이실 것이고요, 우리 삶의 많은 만남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선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상하게 우리 조회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어요. 그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도 좋은 마음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주변에 다 좋은 분만 계시죠? 아멘 하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늘 사역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늘 저는 늘 그런 믿음이 분명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다 좋은 분인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에게는 좋은 사람들만 붙여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저는 늘 그럽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만남의 복이다. 저는 이상합니다. 만나면 다 좋은 사람들만 만나요, 이상하게. 남이 만나도 아멘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선히 역사하신다. 정말입니다. 참 이상하죠. 선히 역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더라.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이것은 어쩌면 느헤미야의 스스로 독백인데요.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 성 어떻게 다시 쌓아야 될까?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그죠? 그가 처음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바벨론에서 귀로 듣고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했는데 놀랍게는 왕이 허락을 해주어서 오늘 이곳에 오게 된 거고, 얼마나 가슴이 뜨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이에요, 그죠? 밤중인데도 그게 보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서 몇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집니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가도 되는데 왜 밤에 가겠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러면서 그가 그 밤에 그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독백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불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압니다. 그런데 유독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은 많지만 그 성을 다시 쌓아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얘기에는 정말 우리가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저 먼 외국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마음을 주는, 그래서 그런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죠. 그러나 대부분의 삶은 다 우리가 자신의 삶에 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움직였어요. 저희들도 신학교에 많은 사람이 함께 공부를 했지만은 대부분은 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몇몇 우리 친구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저 먼 외국 땅에 가서 어떤 친구는 저 러시아에 가 있고 어떤 친구는 저 먼 인도에 가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가 있고 베트남에도 가 있고 필리핀에도 가 있고 얼마나 고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죠? 특별한 마음을 주신 거죠. 누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사실은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만 움직인다면 미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사람이 미우니까 남이 미운 거지. 우리가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미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멘해요 빨리. 오늘부터 다 사랑스러워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움직이시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참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렇게 뭐 공원을 가거나 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보면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가족들은 자기 자신과만 이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어린이들에게. 그런데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없을까? 그냥 자녀들, 자기 가족들만 이렇게. 왜 우리는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없을까? 뭐 그런 대중가요가 있더라고요. 그죠?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고 님이 된다는 거. 아, 여러분도 들으셨군요. 찬송가만 부른 줄 알았더만.
그렇잖아, 그죠? 그 점 하나만 찍고 빼면 남이 되고 님이 되는 건데 왜 그 점 하나를 우리가 넘지 못할까, 그죠?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남이야, 남. 사실 남이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 주님은 다 사랑해야 될 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죠? 우리는 그게 남인 거야. 그 마음 하나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생 그 마음에 갇혀 사는 거예요. 남이야, 남.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의 교회야, 남의 교회.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 일생을 그 우리란 울타리에 갇혀서. 저는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느헤미야 고백합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할 때 이 성을 다시 쌓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선히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마음에 복을 얻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선히 이끌어주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이제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지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성을 다시 쌓도록 합시다. 느헤미야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자 그들의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도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을 선히 받아들이면서 오늘 성경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 기도하면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선한 협력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돕는 자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많은 선한 협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방해꾼이 아니라 선한 협력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상하게 돕는 자가 많아요.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가는 곳마다 일을 하면 돕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늘 정말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여러분, 만나긴 하는데요,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지 않는 사람은 다 만납니다. 수많은 만남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그게요, 갈등하고 이런 만남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꼭 보면요, 만나긴 다 만나요. 여러분도 다 만나죠, 그죠?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만남이 어떤 사람은 만나면 다 복된 만남이에요. 아멘이시죠, 그죠? 만나면 다 복된 만남이에요. 어떤 사람 만나기만 하면 늘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축복하기는 우리들의 만남이 언제나 선한 만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때마다
많은 협력자들을 세워주기를 합니다. 동역자들을 세워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도 할 수 없는,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울면서 검식하게 기도할 때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느헤미야 자신도 마음 움직이시고, 또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여주듯이 오늘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선히 움직이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드립니다.